다음은 이남과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은 한마디로 컴패터블이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나? 컴패터블 할 수가 없죠. 현재 보면 스테이트스는 스테이트스 레디에서 나왔고, 그리고 컬러 그린을 스테이트스에 넣는다. 컬러에 그린을 스테이트스 레디가 있던 여기다 담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기다가 웨이팅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스 웨이팅을 넣고, 그런 다음에 스테이트스가 스테이트스 리디클레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잠깐만, 어디에 스테이트스가 있나요? 근데 어디인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스테이트스 1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스테이트스 1에, 그죠? 1에다가 웨이팅을 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해보면 답을 알수 있겠죠? 콘솔 로그에서 스테이트스 1, 스테이트스 1 하고, 두 번째 똑같은 것을 콘솔 로그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기는 숫자 0이 나올 거고, 여기는 숫자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0과 1은 숫자와 숫자잖아요. 숫자와 숫자 사이니까 호환성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콘솔로 가면 0이 나오고 1 나오고. 숫자와 숫자니까 호환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아니고, 뭐 그럴 리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얘가 숫자고 얘가 문자다라고 한다면, 얘가 숫자로 뭐 3이 들어있고, 얘는 문자로 또 만만한 주피터를 불러들어서 넣어 들어있다고 가정합시다. 서로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는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오르메시지가 Type Jupiter is not assignable to type status. status 타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아마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status 1으로 해볼까요? 1, 1. 여전히 안 된다고 하네요. 그건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만약에 문자 1이 들어있고 얘가 숫자라 그러면 서로 간에 호환성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도 하나 같이 좀 보죠. 클래스에 보면은, 이거 한 가지를 빼먹었었네. 뭐냐니까 요건 일단 지워놓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트스에다가 color.green을 넣는가? 스테이트스에 color.green 둘다 숫자예요. 그죠? 콘솔로그 그린을 보죠. 컬러 그린. 콘솔 로그 컬러 점 그린. 됐습니다. 요거는 일단 빼고. 그래서 저장하면은 0, 1, 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숫자이고, 그리고 얘도 숫자잖아요. 그 숫자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돼야 될 텐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이남은 컴패터블 하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이남들.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애들이죠. 다른 애들 사이에는 컴패터블을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걸 빼뜨리고 지나갈 뻔했네. 그래서 요거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보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어떻게 될 건가요? 클래스들 간의 상호 호환성입니다. 이건 뭐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